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로드맵의 서두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 센터의 서희원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취업 논술과 일반 논술은 무엇이 다른가요? 요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정 중에 혹은 고등학교 대학 전형 중에 논술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이제 자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 논술과 일반적인 논술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장을 목적으로 특정한 직장을 목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생각, 가령 어떤 자기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이 특정한 추상적인 사실들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줘야 될지, 그리고 자기가 이두 가지 모두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어떤 그런 세부적인 방향들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취업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목표하고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기가 어떠한 직종을 희망하는가에 따라서 글쓰기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신문이라든지 언론, 방송 쪽을 지원한다고 할때 자기 글쓰기 목적은 공공성에 더 맞춰지겠죠.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사기업 쪽으로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할때 사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기업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면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좀더 수월하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그 다양한 재료를 가진 사람이 좀더 멋진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종과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얘기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자주 말해봄으로써 그 정보에 관련된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그러니까 그 제재를 다루는 훈련들이 평소에 많이 되어 있으면 좀더 효과적인 글쓰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외에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글을 많이 받아보면은 첫 번째로 어떤 맞춤법 띄어쓰기와 관련된 오류들이 그리고 그것 관련된 비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는 아마 모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 지금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나 아니면은 한글 프로그램 같은 타자 프로그램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오류들은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서 가장 캐치를 못하는 것이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려면은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보다 좀 오랫동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훈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가질 만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쓴 글을 직접 낭송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온 거죠.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말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너 이런 말을 잘못했어. 이 부분이 틀렸어라는 지적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글쓰기는 손으로 하는 글쓰기는 한 10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때문에 손이 아무리 능숙하게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입이 잡아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글을 낭독함으로써, 낭송함으로써 그 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줌으로써 느끼게 되는 미묘한 어감 차이까지 손은 잘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목에서 아,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면 분명한 오류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 비문 체크법은 자기가 쓴 글을 확실하게, 시험장에서도 내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가 어떤 그 가벼운 비문 같은 것들은 거의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비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의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 인터넷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글쓰기가 정식적인 글쓰기고 예절이 있는 격식이 있는 글쓰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는 이메일의 내용들 그리고 그 이메일에서 무심코 쓰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어떠한 표현들이 결코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공적인 글에서는 이모티콘 같은 그 활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화되지 않은 그런 그 기호들을 쓰면 안 됩니다. 뭐 깜짝 놀랐을 때 뭐 느낌표를 두세 개 쓴다거나 아니면 물음표를 뭐 두세 개 쓴다거나 이런 그 오류들을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통내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문장 속에는 정확한 부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글쓰기와는 좀 다른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른 어떤 문장의 형태, 부호의 활용 그리고 대상을 호칭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글을 쓰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구문의 형태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죠. 하지만 구문과 문어는 문어체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죠. 구문 속에서는 맞춤법도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 보면은 따옴표 속에 담겨 있는 그 등장 인물들의 대사와 지문 속에 그러니까 그 묘사와 서술 속에 담겨 있는 소설가의 문장이 그 맞춤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그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취업 논술을 평소에 어떻게 훈련할 수 있나요? 평소 우리가 취업 논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취업 논술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논술이겠죠. 논술은 어떤 대상에서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간결한 문장들을 우선 쓰는 버릇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문장은 신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입니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의 문장들인데요. 첫 번째로 신문의 어떤 사설들을 한번 쭉 읽고 그 내용들을 숙지한 후에 그러니까 그 사설을 자기가 보지 않은 상태로 그 사설과 똑같은 방식의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쓸지, 그러니까 그 내용의 전개가 머릿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되게 대단히 쉽게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비슷한, 아주 흡사한 글을 쓸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글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훈련을 처음 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다가 몇 번씩 이제 그 연습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비슷한 어투의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각기 다른 사설들을 어떠한 한 주제로 어떠한 신문과 어떠한 신문이 다른 어떤 논조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두 글들을 같이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논조와 그 어투 그리고 어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발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에는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대단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루에 나오는 신문만 해도 한 7, 8 종류가 되는데 그 신문이 모두 똑같은 헤드라인을 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눈이 그 신문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몇 가지 신문들을 놓고 그 신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신문에는 어떠한 사건이 헤드라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건이 뭐 3단의 아주 작은 기사로 처리되고 있는데 다른 신문에서는 이 3단의 작은 기사들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고 그 상대편 신문의 헤드라인을 전혀 뭐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논조 속에서 자기의 견해들을 찾아내고 그 견해의 다름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쓰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실생활에서 신문 같은 거를 보더라도 두 가지 신문, 아주 논조가 다른 두 가지 신문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평소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글쓰기의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희연 교수님과 취업 논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취업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문익을 오늘도 역시 교수님의 연구실로 직접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교수님이실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이 연구실 가득히 책이 꽉찬 모습을 보니까 어떤 학과 교수님인지 짐작이 되는데요. 국어국문학과의 김춘식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잘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시를 가르치고 있고요. 1992년에 신춘문예에서 문학평론에 당선이 돼서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레포트를 과제로 많이 내어주시잖아요. 그때 어떤 점을 유념해서 학생들이 써야 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일단 얼마나 학생이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서 잘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자기의 생각으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또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레포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책 하나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책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좀 고전적인 책보다는 전 최근에 나온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사실 뭐좀긴 책이긴 한데 저기 꽂혀있는 게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인데, 사실 뭐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책을 학생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이유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문제들 같은 것들의 역사적 기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현대생활에 관계가 됐는지를 자세하게 잘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서구에서, 특히 프랑스 쪽에서 사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사생활이 정립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현대생활을 이해하게 됐는지 하는 과정을 잘 서술하고 있어요. 내용도 쉽고, 학생들이 한번 읽독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의 문이 글의 고정 질문이죠.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글쓰기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부 전공부터 국어국문학에 들어갔고,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자체가 사실은 시를 쓰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시를 쓴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시를 쓴다고 얘기한다면 곧바로 전문적인 시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처음 나에게 글이라는 것이 다가왔던 건 사실 시인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으로 다가왔어요. 시 쓰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한 기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중요한 성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문학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교수님에게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글쓰기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글쓰기와 관련해 좋은 이야기 듣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교수님과 함께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